다음에 두 번째 사연. 두 번째 사연은 이제 원하는 것을 하다 죽고 싶어요. 그럼 지금까지 살면서 원하는 걸 못하고 사셨다는 이야기네요?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봐 주실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몸이 따라주지 않고 몸이 따라주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림을 그리는 일인데 안구 건조증 때문에 하기 어렵고 집사람은 눈도 그런데 버섯을 키워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기 싫어요. 네. 지금까지 돈만 벌어서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돈만 벌다가 저 세상 가야 하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죽고 싶어요. 저는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네, 어찌해야 될까요? 예,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냐, 돈만 벌다가 죽을 것이냐. 원하는 걸 하다가 죽고 싶으면 죽는 거에 이분의 지금 사연의 방점이 있어요. 원하는 걸 하는 거에 방점이 있어요. 원하는 거? 예. 그럼 그 원하는 게 뭔지를 이분이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으세요? 안 하는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진짜 죽을 만큼 또는 죽고 싶은 거하고 죽는 거하고 바꿀 만큼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죽했으면 부인이 버섯이나 키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네, 이분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원하는 것을 하기만 하면 내가 죽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다. 나는 그 자기 문제를 인식하는 거와 별로 다르지 않는 심리상태라고. 그래서 저는 희망보다 내리에 두둑파져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분도 약간의 N자형인데요. 이분이 사실은 매뉴얼이 바닥이고 컬처가 만빵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내한테 알고 싶어도 안 와, 이분은. 그냥 뭔가 하기만 하면 내가 거기에 빠져들고 취미활동이 되든 내가 그거에 내 마음에 뭔가에 빠져들기만 하면 내가 행복할 거예요 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하셔 그러면 뭐 꼭 그건 한단 아니고 그건 이래서 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분은요 거의 두덜두덜하고 불평하지 실제로 갈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이런 프로파일 분들 보면 뭐 부인이 잘해주시나 보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돼요. 별로 고민거리가 아닌 것 같아요. 고민거리가 아닌데 이 고민 사연을 했다 이러면 이분이 상처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시간도 됐고 했으니까 이분 사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죽고 싶다는데 어찌해야 되냐. 이런 분들은 진짜 본인이 이 보통 우리가 죽을 병이 있는지 아닌지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죠? 네. 건강검진을 받듯이 상담을 한번 받아가지고 본인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본인이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알 수 있고 본인이 죽기까지 이거를 해야 된다. 자, 보세요. 성장, 마음의 평화, 즐거운 삶, 행복, 건강. 이분이 뭘 하겠다는 게 나오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본인이 지금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게 내한테 가장 중요하다는 가치. 재밌게도 이분도요. 징글징글한 리얼리스트의 가치를 이야기하지 아이디얼리스트의 가치 아니에요. 이분이 진짜 하고 싶은 건 아이디얼리스트와 셀프에 일치하면서 이 컬처가 만빵이 되는 아이디얼리스트의 가치를 찾고 그것에 진짜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구나. 나는 그걸 매일매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찾는 것도 본인한테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거는 건강검진 한 몇 년 한다는 마음으로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닥치고 있는 문제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저 제가 쓴 거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썼는데. 네.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뭐 그거 사실 실질적으로 원하는 건 별로 없어요. 제 삶에 대해 만족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55세인데 60세에 제가 퇴임을 합니다. 퇴임하는데 그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여태까지 제가 뭐 이렇게 가족 부양하고 뭐 자녀들 키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사는 삶이 저도 어렸을 때 좀 어렵게 성장하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삶이라기보다는 어떤 신이나 어떤 운명이나 어떤 팔자에 의해서 선택되어져서 살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요, 그럼요. 아, 이제는 앞으로 이제 뭐 제가 한 2022년이면 제가 딱 한갑인데, 네. 이 한갑자 동안에 어떤 남에 의해서 또는 환경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삶을 살았다면, 네. 다음 갑자부터 죽을 때까지는, 네, 최소한 30년 이상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거예요. 그럼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늘 이제 평소에 체미를 가지고 있던 게 이제 그림인데, 네. 그림은 누가 그 너 이거 해라 돈 줄게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이건 너의 운명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내가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그 1년 동안 이제 계속 그림을 그렸거든요. 네. 하면서.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눈이 막 아파가지고, 네. 아니고 건조증이 와서, 네. 그림을 이제 눈이 아파서 못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집에서 하소연했죠. 네. 내가 이거 이제 죽을 때까지 그림 좀 그리고 내가 하고 그리고 싶은 그림 그리고, 네. 이거 내가 원하는 삶인데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이 없다. 네. 근데 죽을 이게, 때까지 그림 그리는 게 선생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제가 차 마시는 거를 좋아한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차만 마시면 제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건가요? 아니 그냥 제가 그냥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그냥 그거 그리면 마음이 집중되고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특별히 하고 싶은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꼭 오래 살 필요가 있겠는가. 본인이 네. 그 어떤 삶의 어떤 가치가 어떤 내가 왜 더 이상 살아야 되지? 그렇죠. 나는 그게 없는데. 맞아요. 어쨌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자살률이 최고로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이제 우리 집사람은 조금 이제 현실적이거든요. 뭐 어쨌든 뭐 퇴임을 하면 돈 걱정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나름대로 뭐 그냥 돈은 먹고 살 건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은 나올 것 같으니까. 부러워요. 그런데 그렇다 큰 돈이 있는 건 아니고 시골 사니까 그냥 뭐. 그런데 그렇죠. 이제 뭐 그것도 뭐 그냥 뭐 농사를 짓는다든가 뭐 돈이 되는 일을 다 돈이 되는 일을 한다는 거는 저한테는 뭐 크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우리 딸이 또 이게 한교수님 팬이라서 이제 뭐 집에 내려앉는다고 자꾸 이걸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아 예 나 하기 싫다 난 내가 할 길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거기다 참여하냐 자꾸 하라고 해가지고 선생님 오늘 상담을 짧게 지금 하셨는데요. 진짜 이 쉴 데 없고 미친 짓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까? 근데 그 내 인생의 답은 나만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길게 지금 상담을 못 해주니까 간단하게 선생님 말씀한 거를 제가 정리를 하자면요. 선생님이 그동안 내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아왔고 남이 원하는 대로 또는 필요에 의해서 내가 그동안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세요. 대부분은 그것도 못하고 결국에 내가 이꼴 보려고 이렇게 살았나 라고 하면서 죽게 되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선생님은 그렇게 되셨다는 거는 적어도 지금까지 남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해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선택을 하는 거,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 환경이 됐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많은 경우에는 축복이기도 하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불행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왜 불행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장을 썼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어떤 그게 뭐 좀 영적인 부분이든 그것이 어떤 부분이든 내가 뭐 어떤 계속 뭔가 추구하고 싶은데 뚜렷하게 이렇게 다른 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
그게 돈이 연관이 됐냐 안 됐냐를 떠나서요. 예. 왜 선생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이 자기 삶에 있어서 뚜렷한 가치를 이루는 거. 제가 지금까지 다른 분들 상담을 할 때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다시 설정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추구하라고 그럴 때 돈 벌라라는 이야기 했습니까? 아니죠. 자기 매일 생활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고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맞습니다. 예, 자기의 가치를 지향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특히 선생님의 연배에 계신 분들은 40년, 50년 사는 평생 한 번도 그런 삶이 어떤 건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걸 제대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못한다고 인정을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나는 내가 가장 잘 알아. 그래서 그 상담 그거 들어봤자 도움이 안 돼. 네. 자기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상담을 받는 거고 자기 현재의 자기를 알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미친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담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이 지금 앞으로 남은 5년을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남은 30년을 생각을 할 때 선생님이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찾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단순히 그림 그린다, 커피를 침취한다, 즐긴다 이런 거에 약간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취미 활동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내가 이 땅에서 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체득할 수 있는 거. 그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그럼 봉사활동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수십,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사시면서 한 번도 그런 걸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갑자기 해야지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거는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걸 찾아가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네. 이제 그 종교적으로 내가 불교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전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 그 불교 계통에는 불교 경전을 쉽게 설명해 놓은 어떤 그런 거기 없어서 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도전해서 그림을 그려보려고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걸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거를 보통 참 좋은 생각인데 네. 너무 성급하게 또는 너무 마치 이게 사실은 통념적인 마치 이런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내가 스펙을 잘 갖추기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거야 라는 생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하시던 일이 그림 그리는 일이셨습니까? 그거와 관계없는 일이셨습니까? 그림 그리는 관계가 없죠. 없죠. 근데 이제 글을 쓰는 거라든가 내지는 이제 취미로 그림을 내가 조금 그리긴 했죠. 취미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표현을 쓸 때요. 선생님이 취미로 지금 불교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아 이게 참 괜찮다. 다른 사람도 이걸 보면서 불교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됐다. 이렇게 느낄까요? 이거를 하셨어요.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더 1차적인 반응일까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불교적인 지식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아봐야 되겠죠. 이런 거를 이제 심리 상담을 할 때 소위 말해서 심리적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위 말해서 반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나 틀을 결코 다르게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저하고 상담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공짜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시간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저 시간을 빼들어 먹으면서 본인의 주장을 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이 행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같으신 분은 적어도 선생님의 거의 연봉 월급 정도를 받고 상담을 하면 선생님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수용도가 거의 아마 100% 달라질 겁니다. 본전 생각이 나겠죠? 네, 이제 아시겠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진짜 내 문제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고 또 그 이야기를 아주 심각하게 열심히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적어도 상담 내용을 5번 이상 들어보세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매번 들을 때마다 본인이 새롭게 상담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요. 한 5~6번 듣고 나면요. 전에 안 들리던 거를 다 듣게 되고 이제 본인이 진짜 한 5번 정도 내하고 상담한 느낌을 가진대요. 그게 이제 제대로 상담을 한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 제가 부산에서 와서 그렇죠. 가셔야 되죠. 저도 서울에서 와가지고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